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양수를 먹고 태어난 32년 전.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애가 태어났는데 못 울더라고요. 불과 한 1분? 1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아마.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울음이 터지더라고요. 5, 6개월이 됐는데도 애기가 기질 않더라고요. 충격이었죠. 그냥. 그때는 그때부터 이제 병원 생활 시작이 된 거죠. 좋겠는데. 한 그릇으론 부족했던 걸까요? 밥이 남았어?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웁니다. 요즘은 설거지도 돕는다는데요. 주로 하는 일은 그릇 헹구는 일. 잘하겠어요. 이제 엎어주세요.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엄마. 이유가 있다는데요.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지금은 건강하니까 다 도와주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지가 좀 밥이라도 좀 챙겨 먹을 수 있고 라면 하나 정도는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주입적으로 시키고 있어요. 더키 씨 생각은 어떨까요? 왜 엄마를 도와줘요? 가끔씩만요. 안 힘들어요? 네. 안 귀찮아요? 아니, 저요. 저요. 아들의 홀로 서기를 위해 엄마가 신경 쓰는 게 또 있습니다. 눈에 띄는 노란 통에 약을 넣어두는 건데요. 커다란 통을 마련한 건 손을 넣고 빼길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덕분에 요즘은 혼자서도 잘 챙겨 먹는 아들. 그런데 어떤 약을 먹는 거예요? 현재 아침에 먹는 약이 그 혈압약까지 해서 5알이고요. 저녁에는 뇌전증 약만 6알이고요. 뇌전증세가 굉장히 심한가 보네요. 우리 아들이 또 그게 약이 안 듣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한 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알 올릴 때마다 아, 맨날 이제 기도를 하죠. 그냥 아,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약 무지 독하거든요. 독한 약이거든요. 그래서 아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있다 보면 그 약을 먹어도 또 하면 또 하나로 올라가고